박원순 전 시장 피해 여성과 관련한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디 말뿐인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자가 되는 게 이리 어렵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절규에는 단 한마디 없다가 선거가 목전이니까 민주당 대표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에는 일이 힘듭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는 듯 서재현 검사 폭로에는 즉각 성범죄 피해자라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 인권위의 발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피해 호소인으로 뭉개고 갔을 겁니다. 민주당에 전합니다. 필요에 의한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억제 사과는 물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해 호소인이라 조롱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이들에 대한 엄단 없이 말로 다 못할 저주를 퍼부은 지지자들에 대한 설득 신용조차 없이 말로만 하는 사과는 피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100마디 사과는 한 번의 행동만 못합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마십시오. 선거는 놓치고 싶지 않고 사과 흉내는 내야겠고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일 수 없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후한 무치라 불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